갑상선종. 목 앞쪽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갑상선의 종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갑상선 종대나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샘으로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 종대는 단순히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환자는 거울을 볼 때 목에 돌출된 혹이 있다거나 목이 부어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종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선 기능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나 갑상선 결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대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진찰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란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작은 결절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흔한 질환으로 양성 결절은 크기가 4cm 미만에서는 임상적인 중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결절의 약 7에서 15%에서는 갑상선 암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갑상선 초음파 및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통하여 갑상선 암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 단순 낭종이나 양성 결절로 진단되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절이 4cm 이상으로 크거나 육안적으로 돌출되어 미용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기도를 압박하여 숨쉬기 답답하거나 식도를 압박하여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서 걸리는 느낌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갑상선 조직에 암이 발생한 것으로 2014년 통계를 보면 전체 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로 갑상선 암 검진의 활성화로 조기 진단율이 높아지고 조기 치료로 갑상선 암에 의한 사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갑상선 암은 세포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갑상선 분화암입니다. 갑상선 분화암은 원칙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우선이며 수술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하여 잔여 갑상선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